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 공경해야 되겠죠?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면 부모 공경할 거죠? 대답이 없습니다. 요즘에도 부모를 공경해야 되냐?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정말 이것이 나에게 지금 주어진 계명인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까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조선시대에 유교가 지배하던 시대에, 그리고 유교의 가르침이 남아있는 그런 시대에, 그거는 그 시대의 가르침이지, 과연 지금은 2018년도고, 지금은 그야말로 인터넷이 지배하는 시대고, 지금은 새로운 세상이 도래했는데, 낡은 가치관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옛날 얘기를 지금 우리한테 하는 게 아니겠는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돼요. 이건 아니죠. 성경에서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공자 말씀보다도 훨씬 앞서는 것이고, 설령, 공자가 성경에서 배워왔든 안 배웠든 간에 이 부모 공경이라는 얘기는 그냥 어느 한 사람의 가르침이나 어느 한 시대의 어떤 문화적인, 정신적인, 철학적인 유산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경대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누구의 가르침이나 누구의 철학이나 시대의 산물 그 이상의 것이다.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부모 공경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지금은 소가족 제도, 핵가족 제도, 그 다음에 1인 세대가 득세하는 이런 시대에 부모들하고 대가족이 모여서 살던 시대에 그때의 가족 제도를 반영하는 계명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의 규모라든지 우리의 혈육에만 관계되는 그런 계명이 아니고 사실상 이 계명은 질서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모든 것, 다시 말하면 학교 선생도 되는 거고, 직장에서 우리 상사도 되는 거고, 또 우리 국가 지도자도 되는 거고, 교회 영적 지도자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핏줄의 문제나 우리 가족이 5명이냐 10명이냐 거기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공경해야지 마땅한 계명입니다. 또세 번째로 이런 반론도 할수 있을 거예요. 노후가 보장이 안 되던 옛날 생활 속에서 부모가 힘 있을 때는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가 힘 빠지면 자녀들이 부모를 공양해야 되는 하나의 그 노후 대책이나 가족의 생계 대책의 일환으로서 우리가 이거를 생각할 때 지금은 사회복지를 통해서 혹은 부모님이 알아서 노후 대책을 하셔야지 왜 자녀들에게 이런 멍에를 메도록 하느냐. 이게 경제적인 문제 아닌가. 근데 우리가 이런 경제적인 문제를 지혜롭게 대처해야지 꼭 부모 공경이라는 걸 해야 되느냐. 그런 게 아니란 얘기죠. 이거는 단순하게 경제적인 문제나 돈이 오가는 문제가 아니고 정신적인 문제고 삶의 모든 지혜를 우리가 받고 또 그걸 계승해 나가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거나 돈의 문제가 오고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모는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회 제도가 이거를 다 부모를 다 책임진다 하더라도 자녀가 부모하고 단절하고 부모 없이 사는 시대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볼때 우리가 이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5계명을 깎아내리려 하는데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기가 분명히 5계명인데 마치 이 계명이 없는 처럼 해가지고 죽은 계명 만들어서 안 된다. 있는 그대로를 살려내자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이 10계명 중에서 1계명하고 5계명이 대표 계명이에요. 그럼 1계명이 뭐냐 할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래요. 아멘.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웃을 함께하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웃 사랑에 대해서 모든 것이 출발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부모를 존중해 기르고 부모를 공경하는 5계명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는 말세는 하나님 없다. 그 말세예요. 하나님 없으면 마귀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 없으면 무신론인데 하나님 없으면 세상은 아무것도 없다. 공허하다 얘기죠. 무직사하다 얘기죠. 하나님 없다고 하는 것이 이 말세의 고통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말세의 고통은 뭐냐면 부모 없다 얘기죠. 부모 없다 얘기죠. 부모가 없는데 이웃이 있겠습니까? 부모가 없는데 우리 국가가 있겠어요? 부모도 없는데 우리가 직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세의 고통은 뭐냐면 부모 없는 시대예요. 부모의 존재와 부모의 그 존중이 여길 될 자리를 마땅히 내놓지 않는 것이 이 말세의 고통이다 이거죠. 하나님 없는 세상이 흑암인 것처럼 부모 공경이 없는 세상이 흑암이고 부모 공경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 공경이 없다는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까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의 테크닉이나 혹은 하나의 그 예의범절을 얘기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계명의 참뜻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서 17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여기 어머니는 친어머니가 아니고 친정어머니가 아니고 시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 어머니하고 같이 가고 싶다는 뜻이죠. 죽음이라는 얘기는 최후의 사생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를 섬기겠습니다. 시어머니를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말리지 마세요. 내가 어머니 섬기다 죽을 거예요. 나는 그 정도로 어머니 열렬히 사랑하고 공경할 마음이 있어요. 이게요. 이 주인공이 누구죠? 루시예요. 그러면 이 시어머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재벌 그런 게 아니라 이 시어머니는 몰락한 집안의 그야말로 슬픈 여자라. 베들레헴에 살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함께 해가지고 모압으로 이사 갔거든요.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대실패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큰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고 그 자기가 과부가 되고 큰 며느리도 과부가 되고 둘째 며느리도 과부가 되고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 시어머니는 정말로 볼 것이 없고 기대할 것이 없는 시어머니야. 근데 루시 결심을 했어.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고 내가 어머니를 섬기기로 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정말로 죽음을 각오한 그러한 절대적인 섬김으로서 내가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루시 이렇게 한 겁니다. 죽을 각오가 일사각오죠. 죽기로 부모를 섬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부모 섬기다 죽으란 말이냐? 죽으란 말이다. 이 말은 상대화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조건화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동등하게 어떤 수평적인 개념으로 너하고 나하고 같다라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1, 2, 3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다라고 생각하면 그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기라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상황과 조건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예배 드릴 겁니다. 오늘은 기분이 나빠서 예배를 안 드릴 겁니다. 오늘은 바빠서 그렇고 오늘은 한가해서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게 되면 그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절대적이다. 조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위에 계신 분이고 나는 아래에 있는 인간이다. 하나님은 존중여김 받아야 돼서 최고로서 높임 받아야 되고 대접을 받아야 된다. 그게 온전한 신앙의 마음의 중심이겠죠. 아멘. 이와 똑같이 부모를 섬기라고 하는 것도 그런 뜻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섬기라 했어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 절대로 교회를 다니지 말 것이고, 절대로 기도하지 말 것이고, 무당을 찾아갈 것이고, 게을러 터질 것이고, 그런 부모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도 상대화시키지 말아야 돼. 그 조건 달지 말아야 되죠. 이것이 우리의 불효하는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그러니까는 부모님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내가 부모를 어떻게 존중해 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심의 정신이 빠져버린 거예요. 부모가 나한테 편리할 때는 어서 오세요라고 하고, 부모가 약간 좀 힘들어 보이면 나가세요라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가볍게 여겨졌고,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그리고 뭐 상황되면 하는 거고,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 결국에는 부모 공경을 못하게 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령 우리 부모님이 좀 가난하고 병약하고 좀 배운 게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자리는 부모님의 자리지. 만약에 많이 배운 분만이 우리 부모라 그러면 전부 다 대학 교수 모셔놔야 될 것이고, 돈 많은 부모가 부모라고 한다면 전부 다 재벌을 모셔놔야 될 것이고, 부모 중에서 정말 이렇게 잘생긴 부모 같으면은 그런 부모만 있다 그러면은 전부 다 우월한 유전자를 다 모아야 되는 부모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되겠다. 내가 부모를 판단해서 부모를 오라가라 하고 내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들었다 놨다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버려라.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믿음으로 섬기기 원하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가벼운 존재에게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신앙을 무겁게 받아들여야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바로 쓰게 되는 거예요. 뭐 신앙이야 그냥 내가 생각하는 데 따라서 하는 것이지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치명적인 불신앙의 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목숨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을 의미하는 것인데, 부모 공경도 알고 보면 그런 신앙적인 접근과 경건한 접근이 되지 않으면 이게 실용성이나 사업성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만약에 실용성이나 사업성 가지고 얘기했다면은 가난한 시어머니를 왜 따라갑니까? 그리고 자기가 생활하는 편리성으로 보면 자기는 지금 모함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모함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의 낯선 곳으로 문화적인 충격과 그 모든 충격을 딛고 따라갈 수 있겠는가라고 할 때, 그런 이해 타산의 관계나 손익의 관계나 눈에 보이는 관계를 떠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섬기듯이 우리 부모도 현상적인 부모가 아니라 정말 이상적인 부모의 자리에 우리가 부모를 섬긴다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바라보게 될 때 부모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공경하는 마음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부모 공경이 약속하고 있는 축복에 관해서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결과를 얘기하면은 룻은 시어머니를 섬기고 따라와가지고 베들레헴에 와서 정착을 했는데 결혼을 했어요. 재혼했죠, 재혼. 근데 그 남편이 누구냐?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누구냐?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자이고 덕망도 높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모압의 과부 출신의 여자가 보아스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잘 됐죠? 잘 됐잖아요. 근데 이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오벳인데, 오벳의 아들이 이세고, 이세의 아들이 다윗이야. 그러면 룻과 다윗은 어떤 관계입니까? 증조, 외, 증조, 할머니. 그러니까 이 룻이 결혼해서 시집을 왔는데, 거기서 다윗의 조상이 된 거예요.
다윗의 조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에요. 이방인 중에서 다윗의 조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반열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룻이에요. 그러니까 룻이 받은 복을 보면 그 당시에 유력한 집안에 결혼을 해가지고 집안을 일으키는 그런 땅의 복과 육신적인 세상적인 복과 함께 그야말로 영적이고 신령하고 하늘에 속한 그런 복을 다 누리는 사람이 됐다. 아멘. 성경에 말하기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약속 있다 했거든요. 이 계명이.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누구를 모셔야 되겠어요? 시어머니. 그래서 오늘 참 고민을 했어요. 시어머니를 잘 섬겨라. 이 설교를 했다가는 은혜가 안 되고 콱 그럴 것 같아. 그 성경대로 말하면 시어머니를 잘 섬겼는데 그 시어머니도 몰락한 시어머니야. 보잘것없는 그 시어머니를 기어이 섬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못 받는 이유는 시어머니를 안 섬겨서 그래. 그리고 시어머니가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아서 그래. 그러면 여기서 받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 땅의 신령한 복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해보자라고 할 때 그것은 첫 번째로 영적인 상속의 복입니다. 영적인 복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근데 사실은 이거 본 적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는 것을 구경한 적도 없고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어. 근데 우리가 믿는다 하거든요. 근데 이 믿음은 성경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을 한 건데 적어도 이 사도신경은 예 300년, 400년까지 완성이 된 교회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지금 1500년, 2000년이 지났는데 그대로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은 내가 믿어서 고백해서 성경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 믿음의 유산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상속받은 겁니까? 상속받은 거예요. 모든 것이 신제품이 모든 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함으로 인해 가지고 영적인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날 때 빈손으로 왔는데 갈대아우르에서 잘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네가 가나안 땅에 오게 되면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해서 하나님이 동맹, 언약 관계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축복, 엄청난 축복이 이삭에게 물려져요. 어떻게 해요? 이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시에 아버지 아브라함을 잘 공경해서 따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그러죠. 모리아산에 번제 드리러 가야 되겠다. 익숙한 번제예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낌새가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 뗄감도 있고 한데 왜 오늘은 번제 드릴 재물이 없습니까? 양이 없네요. 그때 아버지 뭐랍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게 바로 너라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삭을 결박하잖아요. 번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그때 청년이었거든 이삭이. 근데 그것을 순종해서 받아들여.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고 또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그 아버지 그 아들이요. 이삭의 아들이 쌍둥이가 둘인데 야곱과 에서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에서에게 가야 되는데 야곱에게 갔어요. 근데 야곱에게 갈 때 야곱 어땠냐면 장자권과 축복권을 받지 못하고 태어난 것이 너무 안타까웠어. 근데 에서는 그거를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볼 때 아버지 야곱에 대한 태도도 다른 거예요. 아버지가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와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야곱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서 받을 수 있는 그 복이 부모로부터 유산으로 상속되어지는데 성경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 이삭에게 복이 야곱에 갔다 그겁니다. 거꾸로 가지 않는다.
만약에 이거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반대로 하게 되면은 압살롬이 나옵니다. 압살롬이.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에요. 다윗은 너무나 훌륭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궁궐에서 쫓아내고 백주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왕권을 차지하고 궁궐의 주인이 됐다는 것을 보여준 행사가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는 거야. 결국에 압살롬은 반역에 실패해서 죽습니다. 아버지를 반역하는 대표적인 아들이 압살롬이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이 두 아들이 악명이 자자합니다. 성전에서 제물로 바치는 그 제물을 갈고리로 찍어다가 먹고 그리고 이 성전에서 수종두는 여자들이 있는데 그 여자들하고 동침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소문이 안 좋아가지고 아버지가 불러다 뭐라 하죠. 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제물을 가로채서 먹고 성전에 수종두는 여자들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그 말이 되는 얘기냐 이렇게 했더니 아버지 뭐 우리가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서 죽어서 자기들만 죽는 게 아니라 수많은 병사들이 죽고요. 언약궤를 가져 나갔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물이죠. 근데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탈취당해. 너무너무 하나님께 수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아버지 말하는 자식. 야곱에게 열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장남이 루벤인데 열둘 중에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루벤이 그런 축복을 못 누렸어요. 왜 그러냐? 아버지의 침상을 범했다 했거든요. 그 말뜻은 뭔가 하면 아버지의 계모와 동침을 했어. 장남이. 그런 죄를 범하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축복을 상속받는 이런 그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도 반역에 쫓아내고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건 당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계모 자기 그 침상을 더럽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패역한 자식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결말은 너무나도 달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아멘. 하나님을 안 섬겨도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부모를 공경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의 부모의 자리를 공경으로 받들지 못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화가 오거나 저주가 온다고 하는 데서 똑똑한 생각을 분명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도 아무렇게나 여기고 부모도 아무렇게나 여겨도 결과는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앙과 불효의 자리를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자리에 서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온전한 구별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을 받는데 이 복받는 것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니까 잘 먹고 잘 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부모가 부자라서 금수저가 돼서 유산을 상속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뜻으로만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는 뜻은 우리 삶의 모든 복진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복된 것을 말하는요. 그럼 그것은 결국에 삶의 지혜와 삶의 모든 긍정적인 좋은 유전자와 유산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에 이런 게 나왔었어요. 중학교 학생이 교무실을 불려와서 선생님에게 혼났어. 선생님 왜 불렀냐. 뭐 담배를 피웠나 그런데 그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었던가 봐. 그리고 학생이 욱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가 봐. 불순한 태도를 했나 봐. 근데 그게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는 뉴스가 잘 안 되죠. 왜냐하면 담배 피우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선생님 그걸 뭐하러 얘기를 하며. 그 다음에 교무실로 불러갔는데 선생님이 안 죽은 게 다행이지. 요즘에는 그런 게 막 다반사잖아요. 근데 그게 그 뉴스가 됐던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 장소가 안동이야. 안동은 대한민국의 정신문화의 수도야. 자기들이 그래.
그러니까는 다른 데서는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도 뉴스거리도 안 돼. 근데 우리 동네에서 그게 뉴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관심 있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라고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요, 매우 좀 협소하고 매우 좀 잘못된 방식의 계산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문화와 좋은 그런 유산들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정말로 축복이에요. 네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말하면 모든 게 거의 다 해결이 됐어요. 우리 동네에서 이런 일이 그러면 모든 게 거의 다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 파출소가 있어, 경찰이 있어, 없었어. 거기에 막 명문대학 나오는 막 이렇게 지식인이 많고 부자가 많았냐? 없었다, 예. 네 아버지가 누구야? 라고 하는 말 속에 모든 것이 다 다스려졌고, 야, 우리 동네에서 이런 일이라고 할 때 그런 일이 다 다스려졌다, 얘기죠. 우리에게 좋은 그런 유산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런 좋은 유산들을 우리가 상실하고 살면 그게 불행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태도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알래스카 같은 데는 굉장히 추운 데고 또 사하라 사막 같은 데는 굉장히 더운 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있는 사람은 거의 유목민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거기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데야. 추운 데 못 살고 더운 데 못 살아야 되잖아요. 그 더군다나 유목민이라는 얘기는 삶에 이런 안정성이 없어가지고 일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용케 살아가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삶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상들로부터 받은 삶의 지혜가 있는 거고요. 삶의 의미가 남다른 거예요. 그걸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아파트에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 마음대로 막 살고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삶이라는 것 아니고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지수를 따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부탄 같은 나라가 행복지수가 1등이 그래요. 사실은 국민소득으로 하면 1등이 될 수가 없잖아요. 거의 꼴찌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도 굉장히 행복하다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부탄을 여행을 가고 싶어도 비행기 타고 막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더라고. 허락을 받아야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제주도나 이런 데도 문제가 많습니다. 오라오라 해가지고 갔더니 전부 다 중국 사람이고 가서 뭐 시비 붙으면 중국 사람들 막 칼이 둔다고 그러는데 또 그러니까 제주도 가시면 죽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그건 막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그리고 숫자도 그냥 1년에 얼마를 받아들였는데 그 정부에서 허가받은 그 가이드가 아니면은 혼자 막 못 돌아다니게 한다더라고. 그러니까 네가 와서 예를 들면 부탄에 와서 뭔가를 보려고 하면 우리 있는 그대로를 봐야지. 네가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든지 아니면 햄버거 먹으면 행복하다든지 아니면 콜라를 먹으면 행복하다든지 그런 거를 퍼뜨리고 가면 안 된다 얘기야. 우리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옛날에 소풍을 가게 되면 사회적 콜라를 부모님들이 안 사주면 부모님들은 죄를 짓는 줄 알았잖아. 그런데 지금은 학교에서 사회적 콜라를 먹이면 탄산음료 먹을 때에서 아마 잡혀갈걸?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의 그 문제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지혜롭게 살 수 있는데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고요. 우리 부모들과 또 우리의 좋은 역사와 문화 전통 속에서 흘러내려온 것들이 우리를 기름지게 한다. 아멘. 로마가 왜 로마고 파리가 왜 파리냐 할 때 만약에 로마의 그 고대 유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도시개발하면서 콱 다 없애버리고 신도시 만들었으면 얼마나 아파트 많이 지었을까. 근데 그런 거 안 했죠. 파리도 오래전에 도시계획된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수도가 없잖아요. 더 이상. 그래가지고 그 하수도를 하려고 하면 우리 같으면 그냥 화장실 지어가지고 막 하면 되지만은 그 하수도에 총 용량이 있으니까는 손을 못 댄다면서요. 허가 안 내준단 말이에요. 그 도로도 뭐 이렇게 파리를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내 차 있다 해서 막 몰고 못 들어오잖아요. 왜? 도로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고요. 그거를 지킴으로 인해가지고 관광도 많이 하지만
사실은 그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100년 전에, 1000년 전에 그 좋은 것들을 그대로 지금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버리는 게 바보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수많은 그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 좋은 것들은 우리가 만들어서 조상에게 갖다 바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조상들과 우리 부모로부터 있었던 것 중에서 좋은 것들만 몇 가지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누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복을 담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축복을 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아이가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고 또 공부를 안 하니까 또 엄마가 직장을 다녔던가 봐요. 그래가지고는 친정에 시골에 친정어머니 그러니까 이 아이에는 외할머니가 되겠지. 그 외할머니 집으로 보낸 거야. 초등학생인데. 그래서 가서 1년, 2년 있었는데 애가 얼만큼 공부를 잘하는지 몰라. 모범생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할머니 얘기가 뭔가 하면 야 숙제 그만해라 그래도 얘가 너무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야 숙제라고. 왜 그렇게 됐을까? 집에 있을 때는 엄마한테 꾸지람만 들은 거예요. 너 왜 공부하느냐? 이거 해야 되냐? 이거 못한다? 매 꾸지람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너무 눌렸어. 근데다가 이제 엄마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반발심이 있으니까 막 이렇게 요즘 초등학교 애들도 막 태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야. 그리고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너무나 이게 다루기도 어렵고 하니까 보내버린 거예요. 귀찮아서. 근데 거기서 너무나 모범생이 되고 너무나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 알아서 공부도 하게 되고. 그래서 시골의 외할머니 집으로 다 유학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원을 보내지 마시고. 왜 그렇게 됐을까? 할머니한테 너무나 자기는 인정을 받은 거예요. 야 공부하는 게 전부 다가 아니니까 몸 조심하고 네가 튼튼하면 되지. 항상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공부는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거야. 네가 공부는 목숨인데 네가 이거밖에 못하면 죽어. 그러니까 애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따뜻한 걸 느낀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그 체온과 심장의 박동과 사람이 사람하고 말을 해가지고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대화가 되는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우유로 먹고 자랐잖아요. 우유는 소접. 우리 자녀들은 잘못하면 소새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엄마들은 젖을 다 내줬어.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뭐 우유가 좋으니까 우유를 먹어. 그래서 치자. 그래서 잘못하면 엄마 자리에 소가 들어가겠죠. 그냥 기능적으로 너는 이거 먹으면 크니까 먹인 거지. 잘못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장난감 100만 원짜리 아낌없이 사줍니다. 그리고 막 인형도 사줍니다. 엄청나게 비싸다거든요. 그리고 인형 끼고 자고 장난감 갖고 놀다 이렇게 하는데 사람하고 안 놀아. 형제도 없어. 할머니 더 볼 수가 없어. 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대부분 뭐냐면 나중에 가서 인형하고 평생 사는 거예요. 인형 끼고 사는 거예요. 나중에 귀찮은 걸 갖다 버려버리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온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삶의 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삶의 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어디 가서 사다가 사랑을 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초콜릿 사주면 사랑이 옵니까? 그거 진실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엄마는 급해가지고 못 참는다니까. 할머니 참더라고. 그런 인내심과 그런 사랑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행복해야 되는지 행복이란 게 뭔지 그런 게 느껴보는 게 있어야 되는데 혼자 앉아가지고 인스턴트 그거 뭐 해다가 이렇게 데워서 먹고 그러다가 게임이나 하고 컴퓨터 하다가 공부나 다 하면 공부나 잘하면 좋다 그래야 공부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뭐가 되냐면 인간이 병 들어가는 거예요. 막상 우리는 돈을 벌고 이렇게 굉장히 좋은 그 물질적인 것을 향유하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나의 행복이 없고 가정의 행복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 왔느냐? 사람의 자리가 없잖아요. 사람의 자리가 없느냐? 부모의 자리가 없잖아요. 부모가 있고 내가 있고 우리 자녀가 있을 때 3대, 4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없네, 사람이. 거기 교훈이 없는 거예요. 그 나는 그거를 마땅히 받아들임으로 인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내 삶의 양식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부부를 공경해서 받을 수 있는 복이 뭐냐 할 때 재산에 대한 상속이 많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부인지 모르겠지만 경제력이 없는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좀 학식이 모자라는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우리가 윤리도덕을 가서 배우지만 대학 가서 윤리도덕을 배워가지고 학점은 땄지만은 윤리도덕이 되겠냐 말입니다.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 받아올 거냐 이제. 우리의 삶이 피폐해져가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살려면 가정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살려면 부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아름다운 유산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역사가 없는 백성이 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잘해가지고 세종대왕한테 찾아가가지고 세종대왕님 우리가 한글을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카톡으로 보내는 거 이모티콘 아시죠? 거꾸로 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우리 말이 있고 우리 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게 나온 거고 뭐 하든 간에 카톡도 나오고 이모티콘도 나오는 것이지 근본이 없으면 뭐가 있습니까? 없는 거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을 닫아버리고 나서 땅에 있는 걸 파가지고 올리려 하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도 똑같은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교회 와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데 은혜 받는다는 것이 내 중심이나 내 생각대로 된 다음에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요. 그 은혜는 금방 또 엎어져 버립니다. 교회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대한 권위가 있어야 돼. 그리고 교회는 역사적이고 권위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흘러넘치는 그런 생명력 있는 신앙을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살 수 있는 길이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다라고 했는데 똑같이 인간적인 우리의 모든 세상살이에 있어서 무엇이 우리의 살 길이냐라고 할 때 부모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역사와 교훈 속에 돌아가는 것이고 삶의 지혜의 분량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좀 부족해 보이지만은 그거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새로운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여기에 우리의 새로운 가정의 그런 축복의 역사와 우리 삶의 새로운 평강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존중 여기면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내 일터를 존중 여기면 내 일터에서 내가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 나는 불만이 많아서 나는 테러하겠다라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의 시민으로서의 내 책임을 다하고 우리 국가를 존중 여기고 우리 지도자를 존중 여기고 내가 이 땅을 좀 이렇게 위가 있는 이 세상으로 보면서 살 것인가에 대해 모든 것을 다 밟아버리려고 한다면 이 땅에서 남아날 것은 아무것도 없겠죠. 우리가 한편으로 너무나 많이 치우쳐 있지 않은가.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하면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소꿉장난밖에 안 된다. 그러니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획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 가정 회복 역사는 부모 권위와 부모의 자리를 회복하는 역사. 거기서부터 우리 가정의 새로운 행복과 축복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가 있어야지 또 우리가 부모가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없는데 우리가 부모가 될 수가 없고요. 부모 없는 자식이 잘 될 수가 없어요. 너는 부모 없는 자식이네. 정체불명의 자식이냐고 하는 것은 결코 행복한 얘기는 이방인들이죠. 떠돌이들. 내 삶의 고향이 있어야 되고 내 인생의 품 안에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상실되지 않는 아름다운 가정, 생명이 숨쉬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